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갖가지 요구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판사들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밀스러운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대법원에 이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형식까지 주문을 할 정도였습니다. 박상진 기자입니다. 법원 추가 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의 컴퓨터에서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.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치권, 법원 동향 등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. 그런데 이 문서에는 당시 우병우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에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판결 전망을 문의했고 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. 1심 결과와 달리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써 있었습니다. 원 전 원장의 1심 결과는 법원이 미리 알 수 있었다는 말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 실제 고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는 원 전 원장의 1심 결과가 적혀 있어 판결 사전 유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.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되자 우 전 수석이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.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신중한 모습입니다. 아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어서 다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추가 조사위는 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법 행정권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SBS 박상진입니다.